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식스 메이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메이저에는 A조의 담원기와 B조의 샌드박스가 속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17시 30분을 시작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그룹 스테이지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룹 스테이지는 4개 그룹이 동시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스트림 A와 스트림 B로 나뉘어서 방송이 중계됩니다. 플레이오프는 일반 관중과 함께 8월 19일, 20일, 2일간 진행되고 마지막 21일에는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한국팀인 담원기아와 샌드박스 경기는 그룹 스테이지 기간 동안 매일 1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스트림 채널과 상관없이 코리아 채널에서는 한국팀 경기 위주로 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식스 메이저 중계 방송에서도 드롭스가 활성화됩니다. 드롭스 아이템의 구성은 아마루, 퓨즈, 잉, 모지, 마에스트로의 e스포츠 세트와 7년차 세 번째 시즌의 배틀패스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롭스 아이템은 중복이 없기 때문에 8주간 진행되었던 스테이지 2 기간에 미리 차곡차곡 잘 드롭스를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얻으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드롭스를 얻는 방법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스테이지 기간과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3시간 시총 후 팩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월 21일 진행되는 결승전 날에는 1시간 시총 후 팩 1개, 그 후에 3시간 시총 후 팩 1개로 최대 2개의 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1일 공개되는 7년차 3번째 시즌 브루탈 스웜의 최초 공개 패널을 시청하시면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드롭스 부적을 하나 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식스 메이저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인게임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e스포츠 섹션의 번들과 프로팀 번들 및 무기 스킨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과는 별개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번 식스 메이저의 공식 티저 영상 레딧뱅이 공개되었는데요. 영상 시작 부분에 매우 짧게 서브마리널 이미지로 7년차 3번째 시즌을 암시하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이트 헤이븐의 기밀 문서로 보이며 핑카의 특수 능력인 아드레날 썰지가 적힌 문서인데요. 야하타 회장의 죽음과 아자미의 복수, 나이트 헤이븐에 대한 뒷조사와 울프가드 분대가 진행한 건축가의 구출 작전, 그리고 나이트 헤이븐의 기지 잠입으로 이어지는 7년차 메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스케줄 변동이 없다면 8월 22일 23시에 TTS가 오픈되고 9월 6일 23시에 새 시즌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식스 메이저에서 한국 팀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